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방에 가면서도 아빠도 소파에 앉으면서 콧노래가 나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도 그날 하루가 벌써 시작이 밝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의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그게 자녀들한테 놀라운 유산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 부모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자녀들이 큰 걸 배우는 겁니다.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많은 학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뒤로 밀어주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지혜, 자세를 물려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언제나 내가 노래할 수 있을 때 노래는 쉽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웃고 싶지 못할 때, 노래가 안 나올 때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좋은 곡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예, 아침이 돼서 엄마가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난 거는 아, 저건 바로 생기를 받아서야, 우리 뉴스타트 용어로 말하면 찌지직을 받아서야 이걸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곡을 몰라가지고 애우시려고 그냥 심각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고 웃으셔야 되는데 찬양이 언제나 너무 심각하셔요. 가사는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표정부터 우선 밝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면 신이 안 납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 우리 아들이 대학교 서울대 붙었어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돼요?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타트 도우미들 아셨죠? 모셔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진순 참가자님 나오세요. 얼굴이 제일 화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얼굴도 예쁘지만 세상에 잘 못해도 좋습니다. 예. 이리 가사를 보시려고. 아니 쑥을 버리라 그래서. 쑥을 버리라 그래서. 쑥을 버리라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나왔는데. 자 한번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홍진순 참가자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우리 홍진순님은 이렇게 지금 밝게 웃고 있을 계실 때가 아니에요. 또 그냥 그러면 또 그냥 또 심각해져요. 그걸 넘어야지 또. 그냥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수술 날짜예요.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셔야 돼요. 예.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셔. 아. 왜 수술대 위에 올랐어야 되는지. 아. 어저께 제가 말을 다 잊지 못했었거든요. 괜히 생각은 안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앞에 딱 서니까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얼간이같이 그냥 울고 말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제가 건강한 줄만 알았었어요. 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활기를 많이 얻어간대요. 그리고 제가 기가 좀 세가지고 에너지가 많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예. 그리고 극히 제가 아주 소심한 성격도 아니고 왜 그 바람관계 사라지다 비비안이 같이 근심 걱정 있으면 아 아직 내일 걱정하지 마 하고 휙 던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슴이 조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제가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볍게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 가서 갔는 게 이제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걸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딱 듣는 순간에 의사 앞에서 웃었거든요.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또 슬퍼지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수술을 네 번 미루고 이제 우리 저쪽에 계시는 저기 우리 이 원장님 통해서 제가 진작에 맨 처음 저한테 이 소식을 전했을 적에가 아 소식 전하신 분이 저분이 예, 84기나 5기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제 마음이 동하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셨나 봐요. 이제 수술이 뭐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하고 연달아서 그냥 식구들이 막 예약을 잡아놓은 거예요. 수술을 이거는 보통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 95% 생존율에다가 혹만 제거를 하면 괜찮대요 얘가. 근데 이제 우리는 제 생각에는 얘 혹만 제거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직장암을 통해 가지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도 5년 안에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었어요. 어떤 암이 나한테 오더라도 식구들한테 선포를 했었거든요. 어떤 암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안 한다. 그냥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날까지 밝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저보고 가벼운 뭐 저기 암 중에서 가장 경미한 암이라는 갑상선이랬는데도 맨 처음에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엘리베이터 병원 엘리베이터를 탁 내려가지고 1층에 탁 도달했는데 아 이게 저기 암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아 맨 처음에 가서 이제 검사만 해놓고 왔었고 일주일 뒤 결과를 보러 갔어.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아무도 머릿속에 백지가 되면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도 있고 남편 있고 다 했는데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그렇게 어떻게 누가 고백했듯이 한 달을 저는 그냥 가슴에 넣어놨었어요. 이거를요. 내색을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작은 아이는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결혼을 시키고 수술을 할까? 또 큰아이가 저 짝이 있어가지고는 작년에 추석에 돌아가서 한국에 돌아서 10월 3일날 이제 어른들께 상견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 들은 건 작년 5월달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돌아서 상견할 때까지는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목구름이 끼어가지고 걔가 또 저기 진행이 늦어질까 봐. 그래서 일단 하여튼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저를 늘 그냥 그 듣는 순간부터 얘가 저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나 수술 안 해 막 이렇게 그냥 대담성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현대의학을 믿어볼까? 이 한켠에서는 그런 어떤 미련도 또 제 마음에 없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족들한테 등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갈 상황에까지 와서는 아니다. 내가 수술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기회를 놓치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회를 받는 것보다가 이거를 먼저 제가 뉴스타디를 한번 먼저 접해보고 수술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갑상선은 진행이 조금 늦대요. 다른 그 암에 비해서. 그래서 우겨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성경 세미나까지 참석하게 됐어요. 다음 오늘이 90기 졸업식 같습니다. 이 박사님 나오셔까지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래도 그냥 굳이 안 나오시더니 오늘 완전히 졸업식 날 같이 그냥 아니요. 아니 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첫날 여기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왔는 날 여기 와서 잤죠 처음. 근데 제가 조금 못된 습관이 있는 게 잠을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집을 바꾸 환경을 바꾸면은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있는데 첫날 여기 와가지고 자다가 잠을 깼는데 그때가 1시 40분이더라고요. 1시 40분인데 보통 어떤 뜨거운 물질이 내 몸에 가해지면은 위협을 느끼고 몸이 이렇게 오그라붙잖아요. 근데 제 목에 막 뜨거운 걸 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뜩 깼는데 1시 40분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저를 치유하고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예, 내가 지금 암이라는 그 위협이 탁 가해졌는데 정신줄을 놓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내일 수술을 받더라도 오늘 정신줄을 확고히 하고 수술을 받고 싶다. 그거는 아마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내가 정말 정신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대의학에 일단 몸을 실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가서 수술만 했으면 그 아마 후유증이나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이렇게 교육받고 가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 해도 그 차이를 생각해보면 어떨지 여러분들 가늠하실 수 있겠죠. 예,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수술 안 받고도 나실 것 같은 막 정말 그런 예, 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렇다고 내가 뭐 수술을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거는 선택의 자유니까 예, 그러시더라도 일단은 마음을 밝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뜻깊은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예, 예, 우리 홍진수 참가자님 예,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숲병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노래 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님을 찬양해요. 감사에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와 여러분 저력을 느끼셨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에이 요번에 남자분 저기들 중에서 한번 용감하게. 아, 나 혼자 외로우니까 둘이서 나와서 하겠다. 에그머니. 안 계시나요? 우리 오왕 선생님 나오세요. 뭐 바닥을 보고 계셔요. 따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빨리.
아주 지그시 눈을 내리깔고 계시는데 우리 90기 카수셨습니다. 이 앞에서 노래 부르신 적은 없지만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1시 반에 여기 옆에 온천을 갈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설이. 네, 물도 좋고 거기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뉴스타트 방앗간이에요.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랬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도 노래하시는 건 못 봤거든요. 예,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갑니다. 아 잠깐 잠깐 가사를 너무 생각하신다. 이렇게 딱 돌아서면 이쪽 친구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요쪽 좀까지 오셔가지고 예. 얼굴이 좀 많이 보여야 되니까 예. 우리 10기 동창생들 격려의 박수. 자 불러주세요. 전주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쳐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듣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면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독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조명을 쳐주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성령의 선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쳐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부녀지간 보셨어요? 아, 정말 인꽃 같습니다. 정말 들에 피는 예쁜 꽃만 예쁜 꽃이 아니라 환하게 핀 아빠꽃 아주 예쁘게 매력적으로 피는 우리 따님꽃 아, 손까지 붙들고 흔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부럽지요? 예. 여기는 혼자 온 손입니다. 예. 같이 오신 분들은 복이에요. 잘 오셨습니까? 어디 박대훈 스님 딴 데 보고 계세요. 어저께 억지로 끌려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잘 오셨다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예, 잘 보겠습니다. 그게 빨리 안 되면 이 앞으로 무조건 모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겪어봐야 알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엄마 아빠가 화난 얼굴로 인해서 온 가족이 환해진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환하게 만들 거고 아빠가 직장에 가서 환하게 만들 거고 엄마가 친구나 또는 이웃을 만나서 환해지면 우리 온 세상이 환해지겠죠. 예, 누룩 한 알이 그 큰 덩어리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이 분위기로 우리가 온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다른 게 선교나 전도가 아니고 그게 우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 해피데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렇게.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어디? 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게 사실은 가스펠 송이니까 주 예수를이지만 사실은 생기입니다. 우리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예, 우리의 병들었던 세포 환경을 바꿔주는
생기, 찌지직, 진선미.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남 불교인데 물론 성경 공부하러 오고 싶어서 왔는데 아 너무 알러지 반응인다 그러시면은 속으로 생기라고 생각하시고 진선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곡 한번 부르고 예, 우리 강사님이 마침 도착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거기 있습니다. 예. 우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제 악보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나? 제 악보가 아닌 걸 지고 계시니까 그러십니다. 미리 좀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마음이 준비됐다. 자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의 노래 불러주실 분 안 계세요? 혹시? 네 다음에 할까요? 우리 이 앞에 윤세영 창가자님 잠깐만 이리 나오세요. 이분 처음 뵙는 분 계시죠? 나 처음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압도적입니다. 본인 소개를 하시고 예, 간단하게 여기 오시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떨리시죠? 갑자기. 어떻게 제가 여기 갑자기 나오게 되는지. 저는 그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 그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음악이라는 노잣돈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는 거기까지. 아주 심상치 않은 노래꾼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기대가 되십니까? 오후에 들려주실랍니까? 오후에 들려주실랍니까?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박사님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 아버지 주님, 참 이 이사야의 시대 참으로 나라는 강해졌으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 당신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이 나타난 책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주님의 구원하고 싶으신 그 심정을 이 책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말씀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뭐 말씀인 줄로 그렇게 알게 돼버린 그런 폐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란 말보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로 자꾸 좀 쓰는 게 좀 성경을 접근하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냥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글로 마음을 글로 표현하려면은 그게 말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글이지만은 말씀이고 말씀이지만 뭐예요? 마음이다. 그렇게 해야 돼. 결국 성경은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쉽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것이 테레비 안에 있는 게 아니듯이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테레비가 전기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전파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면은 그 참 바보 테레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바보 테레비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은 몸 밖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그 전기 같은 것이 있고 전파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모든 생명 에너지가 내 속에서 그냥 생겨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게 전기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기가 아닌 뭐예요? 생기라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밝힌 책은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을 열어봐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살아나게 하는 또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생기라고 설명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뭐예요?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렇죠? 가장 과학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서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없어. 저는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그랬어. 아시겠어요? 말씀만으로. 근데 근데 백부장의 하인, 중풍 걸린 하인은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뭐요? 몰라. 어떻게 저쪽 동네에 있는 하인이고 집에 지금 알아서 뭐예요? 중풍 걸려서 누워 있고.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근데 어떻게 말하면 들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 제가 이해가 조금 없었어요. 항상 그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그걸 여러분께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너무 안 물어봐. 저는 그런 데 대한 의문이 참 많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하라 그러면 가서 말하고 이제 그 백부장 하인이 뭐예요? 듣고 낳는다면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아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는 판에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라. 그때 얼렁뚱뚱하고 많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창세기 2장 7절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게 분명히 해놓고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확실히 알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창세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딱 죽어버렸다 하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무슨 덩어리에 불과해요? 흙 덩어리에 불과해. 네. 그럼 나중에 결국 흙으로 돼. 그 사람은 흙덩어리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탁 만들었어.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만들었어. 그런데 아담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렇죠? 테레비 신품 아무리 탁 사놔도 안 켜져. 뭐 들어갈 때까지? 예, 전기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테레비도 전기가 들어가서 켜지는데 우리 몸도 뭐예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도 뭐예요? 켜지잖아요. 지금 딱 하나님이 흙으로 딱 만들었을 때는 모든 유전자들은 뭐예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아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밝힌 게 유전자도 켜질 수 있고 뭐예요?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에 꽉 빠져 있으면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무엇에 가까워요? 방금 만들어 놓은 아담의 상태에 더 가깝다고. 왜?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요? 절망해 있는 사람에게
절망하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 새로운 뭐요? 희망을 줘. 그러면 유전자들이 반짝반짝하고 켜져. 그렇죠? 형선 유전자 많이 켜졌지. 그럼 지금 뭐 싱글싱글해요, 계속. 예, 형선이가. 예, 아주 얼굴이 맨날 웃는 얼굴.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뭐예요? 가자, 가자. 엄마 가. 있기 싫어. 그러더니 이제 더 있고 싶다고 여기 이제 유전자 켜졌어. 예,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가 아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이걸 잘해. 생명저가 아닙니다. 저거는 한국 성경 고유의 잘못 번역한 거예요. 왜 저거를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번 봅시다. 아,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표준 새 번역은 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아, 생명체다. 이거 올바른 번역이요. 생명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은 물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 living,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이건 진짜 생뚱맞는 번역이요. 한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죽어 있던 사람이 뭐예요? 딱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 흙 속에 흙덩어리 속에 불어넣은 생기가 뭐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 그 생기가 뭐냐? 저게 뭐겠느냐? 그럴 때 이제 제가 설명했죠. 불어넣었다는 말은 여러분 불어넣으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그러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불어넣는다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뭐예요? 마음을 말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인데 그것이 말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사랑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딸이 둘이고 5년 터울로 막내 아들 생겼어.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집에 가서 그놈하고 놀고 싶어 죽겠어. 그놈이 이제 서른이 됐는데 너무너무 놀고 싶어 죽겠어. 근데 차 타고 그놈 생각하고 가는 거야. 내가 집에 가면 아빠 하고 뛰어나오겠지. 그러면서 그 순간이야말로 뭐예요? 내 생애 최고의 뭐 행복한 순간. 그런데 안 뛰어나와. 그 차고에 차를 넣어놓고 들어가니까 잔대.
김세사요. 잔대. 그것도 자는 놈은 자야지, 그렇죠? 자는 것도 중요하고 뭐예요? 노는 것도 중요해. 그 이제 갈등이야. 계속 자도록 놔둘까? 깨워서 놓을까? 왜 자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가능하면은 충분히 재우고 가능하면은 빨리 깰 방법이 뭐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랑을 뭐요? 주려고, 주려고. 왜 사랑 줄 데가 없으니? 이거 답답해서 죽을 지경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왜? 사랑을 줘야만 자기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아. 오늘 서윤이가 갖다 준 거 좀 가져와 봐. 응? 또 줬어 또. 그렇게 중요하게 간직하고 놀든 그걸 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또 가. 그래서 열어보니까 좀 이런 거야 이거. 여기서 이제 옷 입히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생각 있으면 가지고 좀 놀아보세요. 고마워. 그렇게 귀중한 거를 네. 또 나눠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또 갖다 줬어. 뭐라 그러냐? 이거 잘 갖고 놀아. 가능하면은 뭐요?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응. 이게 사랑의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선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러고 싶어서 좋은 거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가지고 놀고 이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생겨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생겨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말로 돼서 나온 것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신학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거 너무 유치해서 논문으로 써놓으면 통과가 안 돼. 아시겠어요? 서윤이는 신학 박사는 절대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서윤이야말로 뭐예요? 그 신학 박사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어.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다?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네. 그것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명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학위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 하면서 자꾸 생명을 뭐예요? 생명을 등한시하는데 생명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은 내 안에 그냥 뭐예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겁니다. 만약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인정한다면은 이 성경이 귀중할까요, 안 할까요? 귀중하죠. 진짜 귀중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게 사실은 생명 공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내가 생명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그 코에다 불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빨리 깨우고 싶고 그렇지만 너무 빨리 깨우기는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보니까 이제 잠이 서서히 깨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고 있는 데 가서 제가 살짝 이렇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 순간 그래서 또 그러더니 또 하나는 좀 잠도 재우고 빨리 깨우고 이 얼마나 모순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 지금 거의 다 깨는 것 같아. 예. 그때 제가 하니까 이러더니 눈을 탁 떠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 같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뭐요? 뜻. 그냥 흙을 턱 만들어가지고 살아. 이렇게 있지 마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담 속으로 뭐요? 들어간 거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참 좋은 얘기다. 깨닫고 나니까 백부장의 하인 얘기가 해결이 됐어. 왜? 백부장의 하인이야 아직도 뭐 지금 살아있는 거요. 근데 아담은 뭐요? 흙덩어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생기로 흙덩어리도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되게 할 수 있다면은 백부장의 하인쯤이야 뭐요? 그러니까 아담도 흙덩어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도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도 뭐요?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뭐를 예수님 뭐 네 병 나라고 뭐 얘기 안 했거든. 예수님이 마음 속에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 백부장 하인한테 생기고 쫙 온 거예요. 백부장 하인은 자기도 모르게 뭐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대면을 하지 뭐요?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후회가 되네. 기도. 기도. 그렇죠. 남을 위한 뭐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내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누구? 하나님, 형선이를 잘 낳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기도할게. 진짜. 가끔마다 전화해. 박사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잘 잊어버려. 너무너무 바쁘다. 뭐 좀 있다 뭐 이러다 보면 뭐 강의 시간 되고 뭐 후닥닥 후닥닥 하다 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안에서 그 뜻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뭐요? 생명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너희가 뭐요? 내 안에.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전파가 생명이야. 전파하는 끝이야. 그렇죠? 이거 뭐가 없네. 신호가 없네 하면 끝이요. 못 써. 그렇죠? 신호 없는 핸드폰 뭐. 배터리 있어도 못 써.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핸드폰들이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미국 가면요. 미국 나라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시내에서 좀 벗어나면 맛은 없어. 한국은 어디 가나 집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고속도로 타고 좀 나가면 막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한국만큼 그렇게 편리한 기계가 아니에요. 자, 이 핸드폰은 한국은 이 핸드폰 전국이야. 왜? 전파가 어디나 신호가 뭐예요? 어디나 있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항상 전파 안에서 살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신호가 이 핸드폰 안으로 뭐예요? 들어. 그게 내분으로 오는 거 뭐. 그러니까 뭐예요? 핸드폰이 신호 안에, 신호가 핸드폰 안에. 그 말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뭐예요? 너희 안에. 이게 그냥 멋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실이다. 예. 좋죠. 그래서 유전자는 켜지고 뭐요? 꺼진다. 그래서 이 생기의 기능은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팍 켜주는 것이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다. 성경 속에서,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무서운 얘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될 때 무섭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섭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섭게 읽어서는 안 된다. 우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이 뭐예요? 악의 정의가 뭐예요? 악이 악 아닙니까? 막 그러지 그러면은 안 되고 성경에 있어서 선은 뭐예요? 선은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받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뭐예요? 안 받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뭐예요?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상수요? 하나님 무섭다. 자, 하나님 무섭다고 속여놓으면은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막 겁나는 소리를 해, 그렇죠? 그럼 뭐예요? 무서워. 그러면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그걸 듣고 뭐예요? 무서워. 그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뭐예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인간을 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 물론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악하죠. 그거는 다 일단 그거는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악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자 석훈이 악한 종아 좀 찾아 악한 종 성경 보면은 새 주인이 새 종이 있어 그렇죠 새 종이 있어 새 종이 있어 그럼 주인이 멀리 좀 갔다 올게 한 1년 갔다 올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10만 원씩 주고 갔어.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어? 1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1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종은 5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종은 1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땅 파고 묻었어. 하나님이 이 두 종한테는 뭐라 그래요? 주인이 돌아와서 아 충성된 종아 네가 상급을 받아라. 이 종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그래요. 뭐가 악해요? 뭐가 악해요? 잘못한 거 뭐 있는데 저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 못하겠다. 10만 원 준 거 뭐요? 나중에 돌려주려고 자기가 안 쓰고 그렇죠? 땅 파고 어떻게 해요? 땅 묻어놨다 그대로 손수건에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왜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종이
돈을 가지고 와서 와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당신이 뭐예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예요? 무슨 이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서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잘한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상 주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전혀 전도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이 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 번째보다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엄하고 무섭지 뭐예요? 안타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무섭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1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다 보면 어떨 수도 있어요? 날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날린 경우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날려버렸다면 자기는 뭐예요? 골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주인이 그런 주인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참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잘못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 세상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을 기분 하나 안 나요. 뭐 하나님 뭐예요? 뭐 장사 잘하는 놈 뭐예요? 칭찬하고 장사 못하는 놈은 뭐? 나는 장사 할 자신이 없어. 이래서 교회 가도 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복 많이 받고 막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벌 준다. 이게 뭐예요? 예수 천국 뭐예요? 불신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탈피해야 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잘해서 버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예요? 사랑한다. 만약 이 본전 10만 원까지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사랑은 변치 뭐예요?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사하는데 함께 하실 수 뭐요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재주를 부려 장사를 잘해가지고 막 돈을 막 이만큼 싸게 왔으니까 하나님께 자 돈 다 받고 뭐 잘했어 그럼 나는 열 고을을 맡아라. 너는 50만 원밖에 못 가져왔냐? 그럼 다섯 고을. 너는 쫓아내야 하나. 한 푼도 못 벌어왔어. 이런 것이 성경이라면은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기도 하고 뭐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국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망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막 겁나. 전도해야지 전도. 전도 안 하면 뭐요? 지옥이 아니에요. 너 몇 명 인도했어? 몇 명? 응? 몇 명이 됐어? 너? 이런 식의 감 이래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 이유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전도를 잘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 하나님 나도 믿자.
이 사람이 전도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와, 어려워요. 아, 그럼 난 간을 못 믿겠다. 이래서 전도가 안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10만 원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요? 무서웠대. 악의 시작이 바로 여기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딱 짓고 나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맨 처음에 한 짓이 뭡니까? 숨었어.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예요? 두려워하여. 그 전에는 두려움이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이르되 뭐예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 말로 너를 네 말로 그러니까 판단하노니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네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 말입니다. 네가 한 행동은 보면 뭐요? 10만 원 그죠? 안 쓰고 그죠? 다 손에 안 보고. 그러나 네가 한 10만 원 가져온 거 보면 그거는 괜찮은데 그 10만 원을 안 쓰고 가져오게 된 한 그 뭐요? 네 생각, 그 말, 그 한 말에서 뭐요? 그 세 번째 종에 뭐가 나타난 거요? 생각이 나타난 거. 아, 하나님 겁나. 아시겠어요? 그게 나타났다. 너는 내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엄한 사람. 나는 엄한 사람이 뭐요?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나를 오해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생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이 사회서를 저녁에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겁난다. 겁난 말이 너무 너무 뭐예요? 안타 이거 좀 예방주사를 미리 어떻게 해요? 놓고 해야지 확실하게 해놓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다간 또 뭐예요? 아주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방주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방주사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무섭다 막 그런 생각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고 있는데 예. 이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안 무섭나? 신약 성경도 무서운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겁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제일 겁난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이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때가 무슨 때요? 오순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후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다가 드디어 뭐가 내린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임한 거야.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제자들이 막 설교를 하면은 막 병이 낫고 막 손만 대도 병이 낫고 막 굉장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베드로 저 요한이 믿는 예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게 이제 50일 후에 일어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이 뭐요?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 보니까 야 우리도 저 성령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병을 팍팍 고칠 수 있으면은. 아주 뭐 하는데 좋겠다? 수입이 뭐예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예? 아나니아와 뭐예요? 사피라라고. 아나니아는 남편의 이름이고 사피라는 여자 이름이요. 부인의 이름이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막 병이 팍팍 낫고 할 때 자기들 야 우리도 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우리에서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뭐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병이 낫고 이러면 그리고 앞으로 수입도 뭐예요? 괜찮아지겠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영은 성령이요, 악령이요. 그건 사단이요, 영이요. 근데 막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뭐요? 집 팔고 막 땅 팔고 해가지고 돼요. 제자들한테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그 막 많이 불어나는 그 교인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래서 막 유무 뭐요? 상통으로 막 은혜 막 충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요? 땅 팔자. 땅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갖다 주면 제자로 만들어 주지 뭐요? 않겠느냐? 그리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뭐예요? 재물을 막 가져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뭐예요? 아니야. 갖다 바쳤는데 안 기쁘다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갖다 바치는 뭐예요? 마음.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게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나 이것과 함께 온 뭐예요? 그 마음은 나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 당시 재산이라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양, 소 아니요. 이거를 막 갖다 바쳐도 하나님 뭐예요? 기쁘지 않다. 마음으로 바친 것은 뭐예요? 아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의 재물이다? 가인의 재물. 가인이 바칠 때 그렇게 바쳤다 이 말이야. 아벨, 가인과 아벨이죠. 창세기 4장.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으시지 뭐요? 않았다. 왜 안 받았냐?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양이라도 뭐요? 기쁘지 않아. 왜? 무엇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래서 가인은 그만. 없은 거지. 아벨은 양을 드리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레위기 보세요. 곡식 갖다 바치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 첫 열매 과일 다 있어요. 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건 올바른 해석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상적인 얘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어린 양이나 수소장 수소 피를 기뻐하니 내가 내 앞에 보이러 너희가 내 앞에 뭐요?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니는 무슨 말입니까? 폼 잡으러 오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그 큰 교회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감사 헌금을 냈는데 주보 만드는 목사님의 여자 비서가 공을 하나 뭐요? 빼가지고 100만 원이 되면 열받는 그런 게 뭐 그런 게 이게 다 이 말입니다. 보이러 너희가 폼 잡으러 수양과 뭐요? 염소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뭐요?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어. 그것도 바로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한국적 기독교적 현실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아주 오해하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요? 너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이 뭐요? 넘치는 사람이 되있다 이 말이야.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베드로도 사람들을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이 좀 이게 달라. 성령 충만은 뭔가 영을 받아가지고, 영을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요. 뭐 누구 집에 부부 싸움을 왜 했는지 말이야. 이게 어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영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백 사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그저께 밤에 부부싸움을 왕창 했다면 그거 알아요. 뭐 때문에 했는지도 다 알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해. 당신 애들 부부싸움 했지. 뭐 때문에 했지. 성령이 받으면 저 교회당 2층 어디 뭐 몇 번째 줄에 뭐요? 당뇨 환자 있는 거 알아. 이래서 막 남의 일에 대해서 뭐요? 그래가지고 당신 마누라한테 사기쳤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무당하고 꼭 같이 돼. 사랑이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와 신통하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통한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아시겠어요? 안 섬기면 뭐예요? 지옥이다. 이렇게 되면 막 섬길 수밖에 뭐예요? 없도록 돼버리도록 그런 시스템이 짜져 있어 지금. 영적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 예. 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짜져 있냐고 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뭐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뭐요? 감춤에 그 아내도 뭐요? 알더라. 둘이 다 뭐요? 아서 벌써 땅을 여기 이걸 보면은 땅을 판 동기부터도 뭐요? 아주 나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돈으로 뭐요? 살라고. 요새 어떤 교회에서는 돈 갖다 주면 성령 줍니다. 예.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제일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넘치고 용서 안 되던 사람이 뭐예요? 용서가 돼. 그다음에 성경을 펴면 뭐예요? 옛날에 무섭던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라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충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싹 잊어버리면은 무슨 말이 돼요? 이게 다야?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야?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읽어요.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옛날에 생각한 대로 읽어볼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죽고 싶어 너?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땅판 돈이
1억인 줄 베드로가 안다 이거지. 알면은 아 이게 4천만 원은 뭐요? 감춰놓고 6천만 원만 가져. 4천만 원 더 가져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뜻으로 얘기할 리가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라 이거야. 예. 예. 베드로는 지금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을 올리고 설명하는데도 지금 답은 다 나 답은 다 해드렸어. 지금 현재.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딱 6천만 원을 뭐요 가지고 왔을 때 아나니아의 속이 훤히 뭐요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베드로라는 인간으로 볼 때는 꾀심해요 안 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뭐요?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 사랑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6천만 원만 가지고 온 4천만 원을 숨겨놓은 아나니아를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이러면 곤란한 얘기야. 그렇죠?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돌려보낼 수도 뭐요? 보내기도 그렇고. 지금 자기들 딴에는 예수의 제자가 뭐요? 되고 싶다고 그렇게 온 사람이야. 그것도 상당히 뭐요? 6천만 원 정도 바치는 것도 그 상당히 많이 바치는 거야. 뭐. 응?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조금만 더 마음을 뭐요? 열리고 좀 더 정직해지면은 제자가 될 수도 뭐요? 있도록 한번 뭐요? 해보고 싶어서 이 말을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 말이 맞다고 치고 그래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 이거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딱 아나니아한테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단 유혹을 뭐요? 당했느냐? 당했느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가 보인다.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네 마음 가득하여 성령을 네가 속이고 그렇게 감췄냐? 자. 아나니아가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알거든. 알거든. 아시겠어요? 알거든. 아는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그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그 베드로의 얼굴과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나니아야, 바른 말 하고, 어? 돈이 문제가 뭐예요? 4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뭐요?
호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을 감췄느냐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체가 악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두려워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숨긴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사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그 말은 봐라, 이거 봐라. 안 갖다 봤지 뭐요? 시계 빼린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막 우리는 뭐요? 우리는 막 천국 가야 돼,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나의 뭐요? 천국이 된다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럼 베드로가 또 계속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요?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동안 베드로한테 성경 공부도 좀 배우고 그랬던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뭐요? 듣고 엎드려져.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요거를 보세요. 옛날 한국 성경은 뭐가 떠나니라고 번역했어요? 혼이 떠나니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쓰러져 뭐요? 숨을 거두더라. 아, 그다음에 표준 새 번역 어떻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아. 영어 성경 아나니아는 쓰러졌다. 그리고 뭐요?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혼이 떠나니 여러분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예? 성경에 없는 글을 뭐요? 자꾸 첨가해서 번역을 하는 버릇이 있어. 생령도 아닌데 생령이란 말 성경 없어. 아시겠어요? 그건 왜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생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몸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떠돌아댕기다가 그래서 혼이 나가면 죽고 혼이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무관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영혼불멸설 사상이라고 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이원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원론의 철학은 성경 철학이 아니라 어디 철학이다? 헬라 그리스 철학이다. 그렇죠? 아셨어요? 성경 철학 사상은 뭐 히브리 사상인데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에 헬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헬라 사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도 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혼이라 그 옛날 성경입니다. 요새 최근 성경은 아니죠. 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이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더 이상 오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왜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야, 그 생기가 뭔데? 그럼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뭔데? 사랑이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혼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혼하는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을 옛날에 번역한 사람들의 그 관념이 혼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뭐냐면 천당 갔다 왔던 사람 아시겠어요? 혼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술 받다가 죽어가지고 혼이 나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혼이야. 수술실 천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죽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인공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해보라 그러고 천당으로 가는데 뭐 캄캄한 굴을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결국 가보니까 하나님 옆에 베드로가 아이고 명단이 좀 잘못돼가지고 실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그 이원론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으면 그런 뭐요 그래서 이 뇌 산소가 지극히 부족해질 때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된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사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명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실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기를 모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오해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끝납시다. 그 팍 죽어버렸어. 막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말 듣자마자 팍 죽어버렸어. 팍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베드로의 말 속에 뭐예요? 예, 사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죽었다 이 새끼야. 그 말 듣자마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였어. 베드로가 죽이거나 또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온 교회가 뭐예요? 두려워 떨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해시키겠습니까? 예? 뭐 어째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와, 겁난다. 누가 승리한 거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으로 승리하니까 사단이 확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세 번째 종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왜 땅값이 다 안 가져왔냐? 하나님 속였잖아.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심판하노니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자신의 잘못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나니아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잘못된 생각을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죽여가지고 온 교회인 그 당시 교인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막 들떠 있었는데 와 겁나네. 이러한 현상이 슬픈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으로서 우리를 뭐요? 인간을 통치하는 분으로 오해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이 얘기하고 끝나겠는데 아나니아의 이 상황, 아나니아가 처한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안 죽고 살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속였어. 하나님을 속였어. 그래서 누가 와서 뭐요? 당신 하나님 속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에, 다윗입니다, 다윗. 에, 다윗이. 다윗이, 우리아라는 젊은 뭐요? 장교의 장교를 죽여버렸어. 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라 그래가지고 죽였어.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자 그 아내를 뺏었어. 그래가지고 다 결혼한 거요. 왕비로 삼았어.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한테 얘기다. 그 장교가 작전가다 너무 지가 용감하다고 뭐요? 너무 앞서 나가다가 죽은 거고 그래서 죽었길래 그 과부가 불쌍해서 뭐요? 공주를 보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뭐예요? 큰 문제거든. 이 다윗이 사단에게 뭐예요? 속아. 다윗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한 거야. 사단이 가득. 꼭 같은 상황이죠. 사실 아나니아보다 누가 더 나빠? 다윗이 훨씬 더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냅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은 이 다윗이 사단이 더 가득해져서 이 큰일 하나님과 점점 뭐예요? 분리돼서 멸망할까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뭐예요? 살려서 자기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다. 큰 죄를 지어놓고서는 지금 뭐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데 죄를 좀 살리자. 아시겠어요? 나단아 가서 죽여.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가서 뭐라 그래요? 나단이 탁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자기가 일로 오다가 어떤 집에 들렸는데 뭐예요? 어?
어떤 부자가 양을 수천 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하인의 아내가 죽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양 새끼를 한 마리 얻어다가 키워가지고 엄마가 잃은 그 딸이 너무 외로워하는데 그 양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아 주인이 자기 수천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대접하지 않고 물 뺏었다고? 그 어린 아이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새끼는 뭐요? 죽어야 돼! 그럴 때 나단이 뭐라 그럴게요?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칵 죽어버려야 돼. 아나니아식으로 하면. 다윗이 즉시 뭐라 그래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죄를 지었다.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돈 4천만 원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돈 4천만 원이 문제인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조금 속이면 탁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죽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불쌍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을 때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이 부족한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 깊이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